거래량 상위 종목 대형 포장. 자, 일단은 50%는 정리하시고요. 대형 포장 50%만 들고 가는데 손절가는 1,800원 잡고서 싸우자고요. 비닐봉투 테마로 올라간 종목이라고 알고 계시죠? 수산중거. 자, 수산중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도 들어가겠죠. 1선 타고 움직이는데 요거는 이평선은 21선 갖고 싸우세요. 21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21선. 자,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네옴시티 관련주죠.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는데 대한전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뺐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주식을 한번 다시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손절가는 1,600원 잡으시고요. 내려오면 다시 이 밑에서 1,300원대에서 다시 한번 1,300원에서 1,500원 요 사이 한번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오면은 이제 20일도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은 20일선이 우상향 틀 때 그때 타이밍을 한번 밑에서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이나믹 디자인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 종목이죠. 신규 상장에서 쭉 내려오다가 회사는 계속 지속적인 적재예요. 단기적인 상승만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이평선을 21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자, 한창재지. 얘는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창재지 지금 거래량이 동반돼서 많이 움직였는데 윗꼬리를 지금 달고 쭉 다시 빼는 모습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들고 가세요. 홀딩 하시고요. 천천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들고 가세요.